싸싸싸 오늘도 폰아퍼 꿀잼 모드들 한번 달려봅시다. 렛츠고. 먼저 첫 번째 해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왼쪽 보스가 등장했거든요. 바인딩 오브 아이작. 예, 아이작이 나오는 보스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녀석은 과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지 봅시다. 어? 7주차 이후 일주일 뒤. 아, 그동안 겪어왔던 많은 랩배틀들을 떠올리고 있는 남친이에요. 탱크맨까지. 뭐야? 아, 뭐야? 근데 넌 누구세요? 꿈속에 있다가 아예 꿈에 갇혀버린 건가요? 이게 제가 그 아이작을 안 해봐가지고 얘가 어떤 특성인지 잘 모르겠네. 델리리움인가? 이름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상당히 딱 분위기나 생긴 것만 보더라도 최종 보스 느낌이 확 났죠? 그리고 까딱 잘못하다가는 바로 사망 엔딩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요거. 이름이 제가 정확히 발음을 모르겠는데 델리리움이라고 봤었거든요? 얘는 또 3페이지까지 있을 텐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근데 이제 앞으로 난이도 얘기를 꺼내지 말까봐. 어? 여러분들 이거 할만한 것 같은데요? 얘기 꺼내는 순간 바로 어려워지더라 항상. 근데 오늘도 한번 얘기를 해야겠어요. 예. 플래그일진 모르겠지만 할만합니다. 그 정도면은 여러분들도 다 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오늘도 플래그일지 한번 보셔보세요. 야, 근데 얘는 뭔가 형태가 변한다. 얼굴이 계속 힘이 약간 쎄한데 어떤 식으로 변신을 하려나. 그리고 굳이 제가 꿈꾸고 있는 와중에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내가 꿈꾸는 걸 다 지켜보고 있고 뭐 그랬던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둠. 깊은 어둠으로 빠져든다. 야 버프야, 너 랩도 좀 쉬어가면서 해라. 꿈속에서까지 랩 8달량 채우면은 거의 뭐 24시간 랩 배틀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얼굴이 자꾸 형태가 좀 약간 변하는 게 수상하거든요? 뭐였어 저거? 너 이 자식! 내 꿈에서까지 나타나는 데 가지고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생긴 건 마치 그 샌즈 가스트 블래스터처럼 생겨가지고 말이야. 샌즈 불러와! 와 샌즈! 어 샌즈 무기로 쓰면 딱일 것 같은데 저 버스? 오케이 오늘 랩 배터 이 자식 아주 박살내고 제 무기 컬렉션으로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 저거 레이저까지 나가면 진짜 멋있을 것 같긴 한데. 레이저 뭐 쓰냐 너? 한번 써봐. 꿈뻑꿈뻑 지금 약간 당황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막곡인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야 형태가 변하는 게 아예 변신 능력이 있었네요. 아 탱크맨이랑 장인어른 장모님 나왔던 게 다 이유구나. 피코랑 탱크맨이랑 싹 다 합쳐졌어요. 이 자식 내 꿈속에 들어와가지고 꿈에서 나온 일문들을 복사해 갔습니다. 예 복제 능력이 있나 보네. 야 안 되겠다 너 진짜 내 컬렉션으로 써야겠어. 아주 편리한 녀석이겠어요. 얘 잡아다가 가두면은 그냥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상대로 변신시켜가지고 무한 랩 배틀 가능한 거 아니야? 개꿀이네. 기다려라 그대로 박살 내줌 마. 근데 여러분들 오늘도 그 플래그였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막고 가니까 약간 신나치 같긴 하네. 예.
와 그냥 매 턴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거의 뭐 화살표 한 개마다 캐릭터가 바뀌네요. 탱크맨 나왔다가 장현호 나왔다가 피코 나왔다가 장모님 나왔다가 아주 그냥 합창을 부르고 있네 이거. 어, 위험해 위험해. 아 동타 싫어요 동타 싫어요. 에이 일로와 넌 내꺼야. 무한 랩배틀 포켓몬 잡는데 성공.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또 마이너스 버전 좋아해주셔가지고 새로운 또 마이너스 버전 준비했습니다. 고가슴 바로 자 요번 모드 뚝뚝뚝 마이너스 탱크맨입니다. 뭐야 여기 잠깐만 뭐 예? 예? 왜 이래요? 3, 2, 1, go! 와 근데 마이너스 탱크맨 겁나 멋있는 거 봐요. 와 완전 그냥 로봇이 되어버렸는데? 와우! 야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버전이 아니라 거의 그냥 새로운 저거를 창조해내버렸는데? 아, 잠깐만 이거 칼같이 틀리나 보네? 일단 쪼꼬미 탱크맨에서 거의 뭐 한 10배? 이게 5배 10배는 커진 것 같아요. 마치 진짜 로봇같이 생겨가지고 저기 안에 탱크맨이 따로 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원래 총 들고 있었는데 그 손에서 장착된 대포총으로 노리고 있어요. 부하들도 전부 슈퍼탱크맨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어느 약간 리믹스 버전이네. 오 요 마이너스 버전은 퀄리티가 높은 것 같네요 좀. 에이 노래가 살짝씩 바뀌었어요. 전부 다 약간 리믹스 버전으로 섞은 것 같은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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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배경으로 깔리는 기본 배경음 자체가 조금 리믹스 버전으로 예 바뀐 것 같습니다. 구성이 약간씩 달라. 아 그러면은 또 굉장히 유명한 곡 중 하나인 스트레스 마지막 곡일 텐데 그거는 또 어떤 느낌으로 바뀔지 궁금하네요. 야 이거 근데 틀리면 아예 이렇게 표시까지 되는구나. 막권이 안 통하겠네요 요거는. 아 근데 나 탱크맨 저 손에 있는 대포에서 뭐 나가는지 궁금해. 레이저 같은 게 나갈라나? 아니면 미사일 같은 게 나갈라나? 디자인 되게 잘 뽑힌 것 같습니다. 예 탱크맨은 사실 마이너스 버전이라고 해도 그 마이너스 저 얼굴 모양이 기존 탱크맨이랑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아싸리 이렇게 디자인을 자체를 싹 다 바꾼 것 같긴 해. 잠깐만 근데 막곡 같은 경우는 이거 합동 공격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여친 악마인 발동하려다가 같이 이제 협동 플레이로 갔었던 것 같은데. 어라? 끝이야? 아니 뭐야 스트레스는 어디 갔어?